나홀로 거주할 만한 공간을 찾고 계신 여러분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하염없이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보유함은 물론이고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 없이 전부를 취득 가능한 상황입니다. 무려 1218평의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2020년도에 신축된 전원주택, 그리고 주변으로 위치한 드넓은 저수지와 집 바로 앞으로 위치한 자그마한 연못까지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확인해보니 설명드린 모든 것들을 확실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2020년도에 건축된 주택이다 보니 주택의 상태도 당연히 부족함 없이 좋은 편이고 그 뒤편으로 위치한 드넓은 토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도로 심어두신 작물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상당한 면적의 토지이기 때문에 적적한 노후 생활이나 심심풀이용 텃밭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빈집과 대폭락한 전원주택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주택을 찾기엔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을 통해 여러분의 꿈들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니 삶에 지치고 도심을 떠나 정말 오롯이 나 혼자만의 공간을 원하셨다면 오늘 저렴한 금액대로 취득 가능한 이 물건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오늘 물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물건의 전체 토지는 네 필지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대지 181.5평에 농지 679.7평, 도로 18.1평, 그리고 또 다른 농지 338.4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 토지의 면적은 4026제곱미터, 1217.8평입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집 앞까지 이어진 현황상 도로와 군유지 정식도로 그리고 국유지 국어를 확실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필지 토지의 경우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필지 중 일부는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집 앞으로 연못이 조성되어 있으며 연못 뒤로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162.26제곱미터 49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147.73제곱미터 44.6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일반철 골조의 패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의 사용 승인 날은 2020년 12월 16일입니다. 신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의 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주하시더라도 부분적으로 수리를 거치지 않고 거주가 가능해 보입니다. 주택의 1층은 현재 창고로 지정되어 있고 2층은 거주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1층 창고의 외벽은 판넬치장으로 마감되어 있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위치한 주택의 외벽은 사이딩 판넬치장으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의 경우 샤시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 내부 구조도를 확인해보니 하나의 방과 거실, 주방과 창고, 욕실과 다용도실 그리고 보일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중 일부는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이고 모두 포함하여 평가됐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권리적인 하자가 없음은 당연하고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나만의 장소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시기엔 부족함 없이 좋은 상태입니다. 물론 위치적으로 나홀로 공간이라 말씀드렸기에 생활 편의 시설 사용이나 교통 통행성이 불편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실 순 있겠지만 자차 기준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수많은 생활 편의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고 고속도로까지 접근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은 편으로 자차를 이용한 통행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마을길을 통해 들어오시다 오늘의 집과 가까워지는 곳에 위치한 저수지입니다. 여기서 집 앞까지는 대략 330m 정도를 이동해 주셔야 하며 저수지 주변으로 무척이나 조용한 분위기의 사찰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집까지 대략 300m 정도가 떨어져 있으니 방문하시는 손님분들에 의해 방해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도로와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 그은한 자동차 소리도 쉽게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의 경우 개인 필지들과 국유지 정식도로를 통해 진입하며 국유지 정식도로와 국유지 국어의 비율이 높고 도로 포장도 모두 면에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전기인입은 물론이고 통신 연결까지 원활한 지역이니 실제 거주 환경에 있어 불편함도 전혀 없으며 주변으론 다른 주택들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오늘 물건의 경계면과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시고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물건지를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물건의 경계를 살펴보고 주변 환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경계입니다. 물건지는 전체 내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지와 도로, 그리고 농취증 발급이 필요한 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전체 면적은 4,026제곱미터, 1,217.8평입니다. 우선 순서대로 토지에 대한 내용들이 표시되고 있으며 주택이 건축된 대지는 600제곱미터로 181.5평입니다. 두 번째 농지의 경우 지목은 전으로 지정되어 있고 면적은 2,247제곱미터, 679.1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위치한 자그마한 토지의 경우 지목이 현재 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면적은 60제곱미터, 18.1평입니다. 마지막 농경지의 경우 지목은 전으로 지정되어 있고 면적은 1119제곱미터로 338.4평입니다. 토지들은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주택과 그 뒤편 토지의 경우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따로 생기지는 않으며 대지 위로 건축된 제시외 관정까지 모두 빠지는 내용 없이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중앙 부분으로 비워진 공간은 모두 국유지 국어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 소유자분께서 국어점용 허가를 받으신 뒤 별도의 경계 구분 없이 전부를 사용 중입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를 살펴보면 대부분 4m 폭의 현황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니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표시되는 내역들은 전부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경계면이 주택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147.73제곱미터, 44.6평이고 그 중에서 1층의 면적이 25.8평, 2층의 면적은 18.8평입니다. 현재 1층은 창고로 사용 중인 공간이고 2층이 거주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구조는 모두 일반철 골조의 패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의 사용 승인 날은 2020년 12월 16일입니다. 주택의 난방은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취사는 LPG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는데요. 제시외 건물들의 경우 여러 필지에 나눠 소재하고 있긴 하지만 토지를 모두 취득하시는 상황이니 별다른 분쟁은 예상되지 않으며 지금 사용 중인 현황상 주택의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것들이기에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우선 제시외 건물 기억번은 주택의 2층으로 위치한 발코니 공간이고 면적은 10.53제곱미터, 3.1평입니다. 구조는 일반 철골조의 패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황은 좋은 편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1층으로 위치한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4제곱미터, 1.2평, 구조는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상에 소재하는 견사와 계사, 가추와 농막의 경우 현재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에선 제외되어 있으니 소유자분과 협의를 거쳐 철거하시거나 여러분께서 직접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62.26제곱미터, 49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주택의 거실 창문 기준 서양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바로 앞으로 자그마한 인공 연못을 조성해 놓으신 상태라 정말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거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효정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주변으로 그은한 고압선이나 축사를 찾아볼 수가 없는 청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야 사이 골짜기로 소재한 주택이다 보니 여름철엔 시원할 것으로 보여지며 경북 영천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철에도 눈이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을과 너무 동떨어진 위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엔 다소 힘들다는 점이 예상되니 자차는 필수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택배 배송도 무리 없이 가능하고 실제 거주하시는 현황에 있어 부족한 내용도 전혀 없는 상태가 되니
저렴한 금액대로 전부를 취득하신 뒤 꿈같은 나홀로 전원생활을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물건지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물건지 옆으론 영천, 경주, 청도, 경산, 대구, 칠곡, 구미, 군위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영천시청까지는 자차 기준 20분이 소요되며 대구광역시까지는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광역도심지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의 바로 옆으론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집에서 신영IC까지는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많은 생활 편의 시설이 모여있는 신영면 행정복지센터까지도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니 실제 거주 환경에 부족함을 느끼긴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편 28번 국도를 통해 이동하시다 집 앞까진 마을길을 통해 이동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방향대로 진입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며 다른 곳으론 도로가 좁아 이동하시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향으로 축사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저곳은 축사가 아닌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그러니 혐오시설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를 통해 들어오면 오늘의 집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 주변으로 수많은 묘지들이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듯하고 도로변으로 가깝게 위치한 묘지의 경우 진입하시면서 항상 마주치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있다는 점만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이러한 모습의 경계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본다면 제가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경계면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신축을 진행하시며 측량을 진행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니 별도 측량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용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11301.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효정리 16번지 외세필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감정평가된 금액은 3억 260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권 상태로 인해 동일한 금액대로 진행 중입니다. 금액대가 다소 높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광활한 토지 면적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 높게 평가된 상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금액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현재 진행 중인 평가 금액에서 1회 유찰시마다 30%씩 낮아지고 1회 유찰시 2억 2천만 원, 2회 유찰시 1억 5천만 원, 3회 유찰시 1억 1천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10만 원에서 17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건축비는 별도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물건의 평당 금액은 26만 원이고 1회 유찰시 평당 18만 원, 2회 유찰시 13만 원, 3회 유찰시 평당 9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와 농지 두 필지 그리고 도로로 지정된 토지들의 전체 면적은 4026제곱미터 1217.8평입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62.26제곱미터 49평이고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일반철골조의 패널지붕이고 제시외 건물은 일반철골조의 패널지붕, 판넬조의 판넬지붕입니다. 사용승인날은 2020년 12월 16일이고 등기와 건축물대장 또한 모두 등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표에 표시된 내역들은 전부 매각에 포함된 상태며 견사와 계사 비닐하우스 등은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보시면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효정리 소재 강변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산간 농경지대로서 농경지와 축사,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이고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마을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재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나머지 토지들 중 도로와 접한 곳도 있고 접하지 않은 곳도 있어 맹지로 표시될 순 있지만 토지 전부를 취득하시는 상황이고 국어 점용을 받아 2m에서 3m 폭의 비포장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맹지는 아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시외 건물 중 발코니와 창고는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 견사, 계사, 가추, 농막 등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전입된 분이 계신 상황입니다. 위 지상 임차인의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며 소유자분께선 현재 주소만 두고 거주하지는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대항력은 갖추지 않고 있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높지 않아 최우선 변제 대상이기 때문에 명도에 대해선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건물 등기부를 먼저 살펴보면 2021년 1월 2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하는 상황입니다. 토지등기부 또한 모두 동일한 상태에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으니 금액적인 내용과 토지 현황을 잘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